네, 안녕하세요. 노블라인 모바일 센터의 백현웅 원장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 모발을 채취한 부분은 모발이 다시 나는지 안 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두피고요. 이게 두피고, 이게 이제 머리카락, 머리카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근이죠. 저희가 그 머리카락을 뽑을 때요, 비절개를 뽑을 때 그냥 이 머리카락만 잡아서 뽑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모발 주변에 살을 같이 뽑아내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펀치, 종이에다 구멍 뚫는 펀치 있잖아요. 그걸 작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펀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뺍니다. 그러면은 이 주변에 있는 살덩어리랑 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모발을 만들 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까지 같이 다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모발이 나지가 않게 됩니다. 마치 나무를 흙채로 뽑아내면은 그 자리엔 다시 나무가 나지 않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카락을 뭐한 1,000모를 뽑는데 좁은 범위 내에서 1,000모를 다 뽑아버리려고 하면요, 그 부분은 땜빵처럼 보이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발을 뽑을 때는 최대한 넓은 범위에서 듬성듬성듬성듬성 뽑아서 티가 나지 않게 저희가 밀도를 잘 조절해서 뽑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뒤쪽에 모낭이 상태가 나쁘지 않으신 그런 모발이 밀도가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한 번에 만모에서 만 2, 3천모까지 뽑아도 뒤쪽은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 토탈뷰 영상을 보면요, 만모 넘게 심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뒷머리를 저희가 이렇게 빗질을 해서 천천히 확인을 해드리는데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뒤콽을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뭐 멱살을 잡히거나 환자분들이 화를 내거나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